오늘 벌써 여름 안고 결제하고 이제 반살림 반 지내왔고 앞으로 반을 넘어가야 된다. 그게 중간 좀 했다거든. 항상 그렇겠지만 결제하고 나서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선방에서는 선방, 강원에서는 강원, 소임자는 소임자들 각기 자기 맡은 바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입니다. 아침에 잠깐 여럿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자 우리가 수없이 결제를 하고 해제도 하고 선방에도 다니고 경전동부로 했는데 빨리 도를 깨달은 사람 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빛이가 한 사람께서 아니고 100명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한 사람도 귀하지만 이렇게 대중이 많은데 병병이 모두가 도를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라. 우리는 이 도 하나를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경전 공부도 하고 선방에 들어와서 참선도 하고 하다 보면 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경전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선도 그렇고 또 관화성, 묵조성, 무슨성 무슨 놈 이게 가지수가 많은지 결국 근본을 보면 마음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보든지 연보를 하든지 뭐 소임을 보든지 선을 하든지 이 마음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 어떻게 행동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도 마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일하면 일하는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면 고통 속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속에 있고 조용히 있으면 조용한 데 있고 바쁠 때는 바쁜 그 속에도 있다 이라. 왜 그러냐? 마음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제 금강경에 보면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라. 부처님이 특별한 장소에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부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온갖 자기 나름대로 지식 분별 학문과 시식에 사로잡히다가 보니 부처님께서도 마음 하나를 깨닫고 성불을 하셨지. 뭐 특별히 뭐 그때 당시 경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학문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음 하나를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불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이 불생불멸의 열반의 묘심을 갖추어 있다. 불생불멸입니다. 생겼다가 사라지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생불멸의 열반의 묘심을 갖추어 있는데 그렇죠? 아깝게도 모든 중생들이 모든 내 생물들이 마음이라는 걸 조금 더 잡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생각하는 놈이서 마음이요, 아는 놈이 마음이요,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요, 빛이 오면 빛인 줄 알지요,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지요. 알면 이렇건 저렇건 좋다 나보다 지하고 버리고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갈등심이라 괴로워하고 있다. 그 자기 나오는 대로의 지식 갖추면
거기에 집착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어. 그게 망상 집착으로 말이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자기 마음을 가마득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당장 사로잡히고 있는 망상 집착으로 버리버리면 본래 있던 곳이기 때문에 수도하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하고 관계없이 본래 있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난다. 그게 부처님 말씀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에 따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의사가 환자의 병에 마찬가지 약으로 베풀어 놓듯이 그 많은 약을 다 외울 필요 없잖아. 마음 하나로 뭐 깨달아보는 그 말이 병이 없으면 약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법문 듣고 해서 경전 공부도 했지요. 선방이 도로니 가나선이 제리다 묵천이 선이 세리다 뭐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은 무슨 수행을 했던 연보를 했던 기도를 했던 뭐 백발 참여를 했던 소임을 소임 본다고도 수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움직이고 있는 자체가 자기 자신이요 자기 마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화라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즐겁다고 감정이 일어났다 봅시다. 감정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떤 곳에 있다. 화내고 있을 때 화내고 있는 속에 마음이 있고 괴로워할 때는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있다. 근데 감정이랄지 생각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지만 마음은 소지지 않죠. 어디 가더라도 불생불멸이다. 예. 이 마음을 예, 우리가 바깥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바깥에 사로잡히지 마라. 바깥으로 보고 있고 소리 듣고 있다가도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라. 바깥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비춰보고 있다가 보니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어보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고 지가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바깥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자신이 밖에 있다고 해서 플래시 비춰봐야 어디에 나오느냐 이러. 자기를 알고 싶으면 바깥으로 보지 말고 바깥에 비추고 있는 빛으로 돌이켜봐라. 그 회광 반적 그 자기를 비추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었구나.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소리 들을 때 소리 속에 자기가 있지만 소리가 없어지도 자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인 줄 아는 놈이 자기요. 소리는 사라졌다.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죠. 찬 줄 아는 놈이 자기요. 찬 거로 없어지면 나는 없어지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다. 도라고 하고 진리라 하는 이름에 사로잡히다. 그래서 옛날에 조사스님께도 바로 그 지름길로 가르쳐 주듯이 마음 밖에 도가 없고 마음 밖에 진리가 없고 마음 밖에 불법이 없다. 이 말이 마음이 바로 도요 진리요 불법이다 이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대가 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 그것이 마음이 아니고 뭐냐 이라. 그 마음이 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라. 네,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놈이지만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감정 처리로 못하고 있었다 뭐 괴로워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라. 스트레스니 괴롭다 하는지 그게 도대체 뭐냐. 이미 지나간 일들이 좋고 나쁘고 이미 사라져 없는데 지금 현실에 있으면서 지나간 좋은 일이랄지 나쁜 일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응. 사로잡혔다 하는 건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현실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고 모습이 가로 막고 있는 거야. 그래 답답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 그 생각이라고 따지면 환상이지 실물의 존재가 아니다. 그 생각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이거 딱 떨어버리면 이미 과거의 모습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걱정 그런 것도 없지 현실에 딱 돌아온다. 그때 옛날에 선덕에서 마음을 비우라. 생각에 생각하고 있는 놈이 마음이지만은 생각을 다 털어버리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예. 이 금강경에도 보면 일체 생각을 여인 사람이 재버리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 바깥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가 바깥의 경계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면 이렇군 저렇군 물질을 보면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하는 것 같으면 괜찮죠. 하고 나면 싹 돌아보면 생각 이전에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신심명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지도는 뭐라니다. 돈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는 뭐라니 어려운 것이 없다. 비록 어려운 것이 없지만은 유혐간택이다. 다만 우리가 어떤 걸 좋다고 집착하고 어떤 걸 싫다고 지사분별하다 보면 그 좋은 도 속에 있으면서 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단막 중에 담아 어떤 것을 미워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집착하고 그렇게만 안 하면 확하게 열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실제 그 말이 정말이 맞는가 하고 각자가 이 소리를 듣고 책을 보고 조용히 책을 덮어놓고 벽을 보고 가만히 눈도 앉아보자 이라. 옛날에 어떤 상사하고 화두를 들고 고심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낮에 기진맥진 후에 갑자기 기전에 먹다 소리랄지 종소리 듣고 허리는 깨달았다. 그러면 들거든. 차로 마시는 순간에 차 맛을 느끼자마자 바로 깨달았다. 이런 말이 우리의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예배를 할 때마다 먹다 소리도 들었죠. 종소리도 들었죠. 뭔가, 근데 왜 깨닫지 못했느냐. 근데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이 보고 듣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그러나니 깨질 수가 있나요? 똑같이 들었는데 못 느끼고 똑같이 보는데 못 느끼고 왜? 모든 사람은 눈뜨면 이 생각, 저 생각, 사람 분별 생각 속에 묻히고 살고 있다 이다. 생각 속에서 묻히고 살다 보니 생각으로 고쳐서 종소리라지 바깥소리 들어 듣기 싫다 보내버리라. 또 어떤 거 눈에 띄면 복실이가 쫓아버리라. 이 지사 분별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좋다고 싫어할 것도 없고 어떤 문제를 봤다 해서 또 싫어하고 좋아할 것도 없다. 소리 났으면 소리 날 뿐이지 물체가 보이면 보일 뿐이지 찬 곳이요 뭐 찰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량 분별을 이때까지 사량 분별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던 자기 심정이 사량 분별을 떠나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순수한 소리입니다. 순수한 빛이요 순수한 참맛이다. 그 순수하지 못한 것이 왜 사량 분별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니 뭐가 시원하겠나요? 그 모든 생각 다 털어버리라. 그러면 불법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네. 남의 몸을 닦아주거나 남의 마음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 마음, 자기 몸, 자기 몸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빠르게 수정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마음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빨리 그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 무슨 몸으로 볼 때나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육안으로 물체가 몸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육안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래. 가장 높은 꼭대기 머리 정상이고 발 밑이 가장 밑이라 이 조용히 내가 앉아 있을 때 몸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는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자세가 비뚤어졌다든지 그렇죠? 어디 구부러지고 있으면 바로 해야 될 거고 앉아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몸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가장 높은 데는 머리고 가장 낮은 데는 발이고 허리가 쭉 안정돼야 된다. 허리가 안정되어 있으면 이 자세로 터득한 행주자와 움직이는 중에서도 머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먼저 중심이 되고 움직인다 이라. 그러니까 안정이 된 자세가 갑자 들고 안정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빨리 바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되었다 하면 마음을 도대체 어떤 것이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머무는 데 바로 잡았다 하면 자,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벽을 보고 눈도 보고 있을 때 내가 왜 벽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기 벽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보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종소리가 난다면 왜 저 종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간단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글쎄 어째서 소리가 들릴까? 어째서 저거 물건이 보일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반대로 자네는 잘 보이고 소리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도 못 듣고 앞에 벽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라. 자네는 잘 보이고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다 왜 그럴까? 찾아가 봐라. 물어보니 자고 있었다. 자고 있으면 소리도 못 듣지요. 앞에 물체도 못 본다 해라. 아 그렇구나. 자고 있으면 아, 알 수가 없구나. 그럼 깨고 있으면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깨고 있었는데도 못 보고 못 들었다. 왜? 딴 생각하고 있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리도 못 듣고 앞에 물체도 본다. 저 소리로 듣게 하고 보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비우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딴 생각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하면 생각 들으면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너의 자신이고 그것이 마음이다 이래. 맞죠? 이렇게 하는 대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별한 생각이 필요하고 특별한 수행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을 다 털어버리라 그러면 조용 내가 혼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앞에 벽이 저절로 보일 거고 찬 곳이 뭐 저절로 찬 줄 알죠. 소리가 나면 저절로 안다 이래. 이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다 이래.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고 요거 왜 따로 무슨 특별한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해서 경전의 책자에 글자에 사로잡히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만 복잡할 뿐이죠. 그래서 다
요거는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고 어떤 생각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직한 사람은 이런 말에 호련히 깨닫는답니다. 영직한 사람은 그 영직하고 영직하지 않은 차이가 어떤 점이 복잡한 사람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사로잡혀 있다 이라. 영직한 사람 그 쓸데없는 생각도 탁 들어보니까 현재에 돌아왔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깨닫기가 세수하다가 콧맞이기보다 쉽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보통 그 말이 이렇게 잡으러 안 자고 예로서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생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될까. 우리 같은 데 뭐 그래도 되겠나.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훗날 그런 사람도 어떤 동기로 어떤 연으로 한 생각 돌이켜 깨닫고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물속에 떠앉아 있으면서 물속을 찾고 있었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깨닫기는 그렇게 쉽답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은 안 와도 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래. 어렵다, 쉽다, 어려우면 이 이상 어려운 것이 없고 쉬우면 이 이상 쉬운 것이 없다. 아무리 찾아도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다입니다. 쉬운 걸 찾을 필요 없고 기칠 필요도 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이제 한편과 돌이켜서 깨달았다고 봅시다. 많이. 그러면 깨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깨달은 사람은 생활이 특별한 생각합니까? 뭐 선문에 보면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추우면 옷으로 껴입고 도배 벗어버리고 피곤하면 쉬었다 한다. 이외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통 사람보다 이해가 그게 무슨 뭐 수도라 뭐 특별히 뭐가 있는지 우리 이럴 생각 그런 것이었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래. 마음이라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그렇죠. 마음을 불안하게도 하지 말고 산란하지 않도록 너무 산란하면 피곤해도 혼침에 빠진다 이래. 피곤하면 잠이 자야 되지만 원하지 않으면 잠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에 들어갈 필요도 없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평소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외로 따로 없다. 모든 선사의 조사스님 말씀 똑같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서로 깨달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마 확인해 봅시다. 자, 내가 벽을 보고 면벽관심이라 벽을 대하면서 마음을 본다 이 말이거든. 벽을 대할 때 상대를 벽입니다. 내가 왜 상대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만약 상대가 너 앞에 벽이 있는데 저거 안 보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보이질 않는다. 소리도 못 들고. 그 딴 생각 안 하고 자지 않으면 저절로 보인다. 저절로 들지. 그 마음을 유지해라. 그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 똑바로 장치를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때 금시 딴 생각하고 그냥 졸고 있다. 한 시간 60분 동안이거든. 60분 동안 내가 혼침에도 빠지지 않고 산란심에도 빠지지 않다 하면 그 벽이 내 눈에 싹 들어온다 입니다. 벽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벽 속에 들어갔다. 타와 자와 둘이야 혼연일체. 앉아 있을 때뿐만 일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일 속에 들어가고 상대 없나봐 둘이 혼연일체. 형조일체곳이 일체 둘이 아니다. 그런데
앉아있어보니 처음 5분 동안 벽이 잘 보여 있었는데 금방 졸았던지 딴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됩니까? 너의 마음이 정신 그렇게 흐리냐? 정신 흐리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 말고 저절로 맑게 소소 영리하게 보이고 들린다 이래. 그 마음을 소소 영리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수도라고 마음 닦는 것이 공부라고 봅니다. 그 몸은 마음이 그림자라도 몸은 주인이 없어요. 몸의 주인이 마음이다. 마음이 흐리면 그림자도 같이 따라 흐려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림자도 따라서 맑아진다 이래. 예. 그 마음이 흐리면 몸에도 곳곳이 장애물이 생기고 온갖 병이 생기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 몸에 있던 장애물이 삽생하니 없어진다 했어요. 아. 근데 마음은 일상생활의 행주장화 중에 우리가 적응해나 어떤 일을 보더라도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일을 부딪히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 판단해서 이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쓰고 적응하느냐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 지식대로 사람 분별하면서 적응하되 맞추고 나면 이때까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딱 털어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 마음의 흔적도 남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오늘까지 49년당 말 한마디에 글자 한자 서란박 없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는데도 이미 지나간 후회를 흔적도 없다 그 마음으로 성취했다 이라. 그럼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있구나. 그 일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 일할 때 부지런히 일하죠. 연구를 하죠. 끝나면 흔적도 없이 그 벽이 보이느냐 이라. 벽이 안 보인다면 지나간 일에 너무 고달프고 피곤해서 사로잡혀서 마음이 흐리니까 앞에 가장 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의주된가 정신이 그만 혼탁하다 이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을 혼탁하지 않고 밝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수도라다 이래. 그러냐? 우리가 냉정히 생각하고 내가 무슨 제조를 부리고 어떤 기술을 부리고 어떤 그 연구를 하더라도 세월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가 뭐뭐 생노병 늙고 병도 이거 어떤 장사도 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가 어떤 기술을 부리고 어떤 제조를 부리고 어떤 권력으로 부리고 어떤 보약을 먹어도 몸이 늙고 병들어 이거는 별 수 없다 이래. 결국 죽음의 도전 이거 막는 길은 오로지 마음 하나 밝히는 오고밖에 없어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시간과 공간 초월이면 시간이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함이 뭐랑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초월했답니다. 법성계 일념이 무리한 겁니다. 한 생각 잠시 한 대가 탁 이거 무량겁이다 이라. 또 일미 진정 한쪽 한 뒷골 속에 무한한 세계가 요 속에 다 살아. 내 한 마음 속에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세계를 포용하고 있다 이 말인데 여기 무슨 생도 병자가 있느냐 이냐. 그 마음 하나 맑힘으로써 생도 병사와 관계없어요. 이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하고 수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승려도 그렇잖아요. 마음 닦지 않으면 또 같은 인간인데 세월이 흘러버려 늙고 병들고 죽어버린다. 예. 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하고 있는 건 자기 속에 감정이 사라지지 못하고 감정 처리 못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괴롭다 보니 사람 피곤해서 혼침이 빠진다 이라. 일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이거 낙이라고 보고 있거든. 잘 먹고 잘 자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결국은 늙어버린다 이라. 수도인이 거기서 무사한 걸 깨닫고
육신을 초월해서 마음을 닦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수도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이것이 잘 못하면 성교들도 우리도 뭐 식은 자야 되고 잘 먹어야 안 되겠다 속인 것 같은 생각이 사로잡혀버리면 여기서 모든 시비 분별이 일어난다. 이런 것에 각자가 내가 지금 어떤 가정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봐야 소임자는 소임자대로도 소임자라고 해서 공부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속에 자기 마음 담는다 이래. 조용하면 조용한 속에 마음을 역시 오래 따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가장 가까운 마음 앞에 놔두고 온 땅들의 마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란이다. 어려운 것이 없다. 사랑 분별에 사로잡히다 보니 마음이 가려도 현실을 보고 못, 현실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물질을 보지 못하고 찬조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혼진과 산란이다. 그 트러프에 저절로 알게 된다.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간 것이라. 행주 자화 중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어디까지 그렇게 산란하고 혼침했던 마음이 혼침과 산란을 돌아보며 어제보다 오늘 더 맑아지고 오늘부터 내일이 더 맑아지고 날이 갈수록 맑아집니다. 그 몸에 있던 병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지혜도 그러면 이 거짓말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게 해서 성불하신 것이다. 그 바다심경에 우리가 늘 독송하지만 무지영보다 특별히 깨달았다고 하는 지혜가 없다고 그래. 무지 역무통 얻을 것도 없다. 우리가 종소리 나면 종소리인지 알아차리지요? 여기 특별히 얻은 것이 있고 벌이 있는 건 아닙니까? 특별히 깨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래. 그런 줄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 깨달았다 하는 거죠. 얻을 것이 없는 용고로 벌이 살다가 수행자가 거기에 의지해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활해 나가서 성불하는 것이다. 이게 참 너무 간단하게 솔직히 설명했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을 이 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깨달는 이런 지하에 깨달는다. 우리 말이 수호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결제 때 제가 했던 수심결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수신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로 자카방편하여 어떤 방편을 지어야 일념회귀하여 한 생각으로 기틀을 돌이켜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해서 변호자성 문도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자기 기도를 돌이켜서 깨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이 답하사대 지요 자신이고는 아마 너의 스스로의 마음인데 남의 마음도 아니라 자기 마음이다. 다만 너의 스스로의 마음이 이건을 갱자 선마 방편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고 하는고?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 찾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아니냐 이라. 무슨 방편을 지으려고 하는고? 약자 방편에 많이 방편을 지어서 갱구 후에 다시 깨닫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비유컨대 어떤 사람 자기 눈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을 보지만 나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자기 눈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눈이 없다. 그래서 눈을 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것 같다. 기시 자간 이미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눈이 아니면
이거 보이지 않느냐? 앞에 물체가 보이지 않느냐? 보인다고 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아, 저 그렇구나. 눈을 보지 못하지만 눈은 나무를 본다 이래. 예. 이미 이것이 자기 눈이고네 어떻게 다시 보려고 하는고? 약지 불실만이 아, 나한테 있는 줄 알면, 불실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저기 그것이 곧 눈을 본 것이 된다 이래. 그렇다면 갱무구경지심은 다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니 기우불견지사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하겠느냐. 그 다음에 자기 영지 자기 마음도 욕부요시 우리 마음도 똑같아. 이미 자기 마음이란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 찬 곳에 와면 찬 줄 알지, 앞에 물체가 오면 물체 온 줄 알지, 이것이 마음이 아니고 뭐냐. 그렇죠? 이미 자기 마음인데 하긴 여기다 다시 무엇으로 알려고 하느냐. 아니 요거로 빼놓고 다시 알려고 개발 알아지는가. 자기 눈을 놔두고 자기 눈을 보려고 하면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눈을 보지 못한다고 뭐 해서 어디 안 보입니까? 눈은 바깥에 나무를 보는 것이 자기를 보지 못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라요. 마음을 알려고 하나도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운 곳이 오면 더운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지. 이것이 마음이 아니야. 이 마음으로 돌이켜보라. 마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만일 다시 마음을 알고자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단지 불에 다만 알지 못한다 이라. 제불 모든 서가모니도 알지 못했거늘 어떻게 가서 부겠죠 나를 섰냐. 부처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 이래. 그것이 눈이다, 이래. 마음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래.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답니다. 예. 단지불에, 아. 알지 못할 줄 알면, 단지불에 알지 못할 줄 알면, 시적견상, 이것이 곧 견상이다. 알지 못할 줄 알았기에 얻을 수 없다. 영무도 그렇게 알아차린 것이 깨달았다,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야. 이게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야. 영이 간단하면 이 말에 깨닫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